네,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아, 베르두고 시리즈 이거 진짜 뉴엑스 오랜만에 나오죠. 테이베코예요. 너무 예쁘게 테이베코가 딱. 네. 자, 얘는 진짜 테이베코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브 돌아가는 게 너무 부드럽고요. 그리고 미디 인아웃. 아, 진짜? 아, 3.5 케이블로 이거 되어 있게 되었네요. 미디 인아웃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IO 다 되어 있고요. USB로 네, 펌웨어 다운로드 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네, 설정값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9V네요, 9V. 그리고 안에 보시면 누엑스. 아, 카드인가? 아, 카드인가 봐요. 카드. 아, 워런티 카드네. 와, 이런 거 되게 있어 보이게끔 되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안에 보면 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케이블인데 Y 케이블일 거예요, 아마. 얘네가 스테레오로. 아, 그치. 아, Y 케이블이 아니구나. 얘는 미디. 이거 인아웃 미디. 그래서 미디 케이블이 따로. 오, 따로 이거 이렇게 동봉을 해놨네. 아, 이게 이제 설명서 중국말로 써있죠? 중국말. 아, 여기 앞에 영어 있다. 아하. 오, 디테일하게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뭐 이 영상 보시다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책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그치. 이런 책자가 있으면 너무 좋지. 우리 매뉴얼 찾을 때 엄청 힘들잖아요. 무게 한번 봐볼게요. 430g. 네. 와, 테이베코 딜레이라. 근데 참 사운드가 좀 궁금하죠?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탐 송지아입니다. 네, 립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누엑스 테이베코. 따단. 따단. 네. 네. 야, 이거 테이프 에코처럼 생겼네요. 그쵸? 네. 예전 이 모델 그 헤드 큰 거 있잖아요. 네, 그 스페이스 에코 롤랜드. 네, 그 이만한 거. 초록 색깔. 네,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에코, 그러니까 테이프 에코의 저게 이제 테이프에다 녹음을 하면서 녹음을 해갖고 자기 테이프로 녹음된 게 재생돼갖고 딜레이가 생기는 루프처럼. 네, 이렇게. 루프처럼. 네. 그래갖고 테이프를 한 거기 2m인가로 써있어요. 2m 정도. 그러니까 키보다 좀 크게 잘라가지고 동그랗게 붙여가지고 네. 거기다 끼워놓 이게 헤드 안에다 끼워놓으면은 네. 그 헤드 거리 조절 좀 되고요. 네네네. 이렇게 리피트 조절 좀 되고요. 네. 아주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고 크고. 저 이거 두 개나 맞아요. 있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근데 110V야. 아, 일본제답게 110V를 갖고. 네. 그거 하나 저기 우리 저 서울 전자음악단 신윤철 씨한테 내가 드렸는데. 네. 아직도 쓰고 있어. 야, 독하다 진짜. 정말요? 민철아, 독하다. 지금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네. 그게 그거는, 테이비. 네. 그 거기 안에 들 테이비니 테이비 그 4분의 1인치짜리 요만한 거 이렇게 뜨는데 그게 소모품이잖아요. 네, 소모품이죠. 근데 뚝딱 갈아 끼면 되죠, 뭐. 근데 이거 스페이스 에코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루프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테이프 있잖아요. 그냥 이만한 거. 네네네. 영화관에 쓰는 것처럼 아, 이만한 네네. 걸 갖다가 이게 한 시간 정도 돌아가거든요. 한 시간 어치를 쓰고 다시 다른 리와인드에서 또 쓰고 한 시간. 아. 한 시간. 그러니까 이게 다 테이프가 소모되면 네. 이제 에코가 안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또 리치 블랙모어가 그렇게 씁니다. 와. 네, 띠약 그 카세트 그 저 테이프 데크를 갖다 놓고 무대에서 눌러요 이렇게. 아. 그 테이프 에코를. 네. 그러면 그때 동안에 한 이제 시간 동안 이제 활동이 되니까. 활동이 와. 끄면 또 쓰고. 네. 와. 그 뭐 조금 그 솔저 오브 포춘이나 이런 데서 뭐. 와. 그럴 때 잠깐 키는데 되게 소리 좋습니다. 근데 그 이 테이프 진짜 좀 자주 갈아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 느슨해지고. 느슨해지고 그게 엉키고 예, 늘어나고. 그 전에 마모도 되고. 전에 했던 게 안 지워져.
아, 그쵸, 그쵸. 잘라야 해야 그래갖고 되니까. 조그맣게 들려. 며칠 전에 한 게 들려. 아. 아, 이게 오버덥이 되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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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남아있는 싹 거죠. 싹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예. 진짜 아날로그예요. 아. 그런 불편을 최소화해갖고 네네네. 만들어놨는데 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요. 뉴엑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보시면요. 노브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화면으로 테이프이 지금 어디 헤드에 닿냐. 이게 헤드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잖아. 롤이. 그 닿는 거에 따라서 그 딜레이 타이밍을 정할 수가 있고요. 박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셀렉트 노브가 있는데요. 지금 맨 왼쪽으로 지금 가장 첫 번째 거는요. 하나만 닿는 거예요. 그리고 오. 이거는 리피트 값이 짧아요. 짧죠. 타임이 그, 짧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네, 거리가 짧은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긴 거리 여기서부터 그리고 더 긴 거리 이렇게 거리별로 지금 타임이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짧은 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눌러 한번 보시면 어유. 짧아요. 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가면은 조금 길어지고 좀 길어지고 세 번째 거 가면 조금 길어지고 길어지고 근데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두 개 같이 있어 앞에 앞 1, 2번 뒤야 네, 두 개가 울리는데 이게 맞물려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뒤에 두 개 뒤뜨리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아 가운데가 이제 띄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거는 따다당 와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다 안 다 띄어지는 거 어 안 된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딜레이가 에코가 자 이렇게 모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딜레이 지금 여기는 템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23의 템포로 그리고 여기 박자가 다 나와요 음표 박자가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안 보여, 근데 얘를 꾹 누르면 예. 이거는 딜레이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 시간 세컨드로 되어 있는 네. 미리 세컨드로 되어 있는 여러분 보시기 좋게 이렇게 설정해놓고 어차피 미리세컨드 여기 타임에서 조절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예.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탭템포가 가능하니까 탭템포로 예.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재미나게 만들었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인데 예.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베이스랑 트래블 모드가 있어서 에코의 사운드를 여러분들 정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역가는 적네요. 되게 부드럽고. 역가가 적은 편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타임, 리피트, 레벨, 리버브. 리버브도 있어요. 리버브도 있어요. 따로 노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리피트를 0으로, 아니, 그러니까 1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 번밖에 안 울리게 되어 있어서 네, 이걸로 해서 내가 지금 타임을 어떻게 맞춰야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리피트를 값을 누르면 네 타임 값을 좀 올리고 여기에서 리버브 값을 한번 만져볼게요 얘도 스프링 리버브 느낌으로 네 코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사실 딜레이에서 테이베코만 네. 쓰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테이베코 안에서도 딜레이에 정말 이건 정말 고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니까 이 상태에서 모든 딜레이 타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미세 조정만 잘하면 네. 진짜 예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뭔가 내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지금 너무 부드러워요. 오케이.
좋다 이거 진짜. 이게 헤드 컴비네이션을 바꾸면서 예, 사운드도 다가 발라주고 뭔가 딜레이 타이밍이 극적으로 변하니까 예.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BPM도 마찬가지고요. 홈페이지 그것도 웃긴데요, 되게 헤드들이 막 헤드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모양, 예, 되게 귀엽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마샬로 옮기고 시게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좋다. 오. 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리피트도 있고, 네. 자 여기 보면 뒤에 IO가 있는데요. 오. 여기 인풋 하나에 아웃풋 두 개가 있어요. 스테레오 아웃풋 되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인풋 두 개 스테레오 아웃으로 빼서 사용할 수 있고요. USB 단자 있어서 오. 소프트웨어 들어가셔가지고 네, 다운로드 받거나 소프트웨어 펌웨어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이 설정 값을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홈레코딩 사용 시에 나 네, 레코딩 했을 때 얘를 사용을 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것도 괜찮은데 이거 무대에서 써야 진짜 진가를 발휘할 것 같은데. 아 뭔가 테이베코를 아 그 느낌을 네. 맞죠 맞죠. 아주 큰 음량으로 해갖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오프닝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옆에 미디 단자였어요. 미디 인아웃. 그래서 미디 단자 두 개가 있어서 네. 미디로 바로 빼서 얘를 기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 다른 네, 사운드에 입혀가지고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뭐 좋은 것 같아요. 막 보컬, 아이디어. 만약 보컬 했습니다 그러면 막 50년대 락앤롤 같은 거 막 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 이렇게 하고 타임을 좀 빠르게 해놔가 빠르게 짧게 해놓고 리피트 좀 짧게 해놔가지고 네. 네, 보컬으로 좀 스프링 느낌으로 그래요. 더블링 느낌도 사용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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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수 있고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범주를 넓혀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프로그램 하나 살려고 해도 20-30만 원 막 이러거든요. 얘 가격은요 23만 원이에요. 아 이렇게 이 기계까지 주는데 23만 원. 그럼 이거는 외부에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무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예, 프로그램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또 혼자 연습할 수도 있는 게 테이베코의 그 장점이 이제 우리 루프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체에 간단한 루프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SOS라는 기능인데 예. 얘를 이렇게 누르면 예. 네, 루퍼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오. 네 여기서 우선 해볼게요. 하나, 둘, 아 해보세요. One, two, three.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탑이 되고 네. 이 스탑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클리어가 되고요. 오 좋다 네, 이거. 그냥 루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하면 레코딩, 한 번 더 하면 플레이, 한 번 더 하면 덥 되고. 네. 루퍼도 되게 아날로그해. 네 맞아요 테이프에 맞아요. 테이프에 녹음한 줄 알았어. 사운드가 네. 그렇죠 뭔가.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했을 때 이 지금 테이베코 사운드로 루퍼 연습도 할 수 있고 이 사운드를 계속 더빙하면서 딜레이 감도 좀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 최고다. 야, 다, 예, 다방면으로 좀 테이베코랑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얘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를 알면요 지금 여기 에코 이게 진짜 오리지널 딜레이의 그렇죠. 원조잖아요. 이거를 알면 딜레이에 관해서는 되게 빠삭하게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네,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막 디지털 딜레이를 이거로만 연습하고 계시다가 디지털 딜레이 사면
아니 딜레이 타임이 이렇게 길어? 어 그렇지 그렇죠 이건 아무리 길어 그래서 정말 아날로그의 진가 사운드를 네. 내가 조작하고 뭔가 테이프를 만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걸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합니다. 한 줄평 주시죠. 이게 이제 그 우리 테이프 딜레이가 이름이 스페이스 에코거든요. 네. 우주로 가는 UX 이렇게 됐습니다. 와우. 딜레이 타고 과거로.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 아날로그 딜레이 소리 그 테이프 에코 딜레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네네. 진짜 과거로 가고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마음이 좀 뭔가 네, 좀 짠해요. 짠해요. 뭉클해지는 느낌이 좀. 어떻게 사운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몇 대 몇? 8점. 8점. 네. 테이프 에코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정도의 점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운드는 진짜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